제가 이제 지난밤에요. 아니 제가 지난밤 아니고 지난밤에 컨텐츠 했었고 그 뭐냐 일단은 네그 제가 최근에 계속 공부를 하면서 1과하고 2과를 앞에를 갔다가 왔어요. 앞에를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난주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오늘 할 범위를 제가 한번 미리 좀 보고 가려고요. 미리 보고 갈게요. 오늘은 일단 그게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가도록 할게요. 너 이름이 뭐니? 해가지고 니지아오씨 아마 맹저 너 이름이 뭐니? 라고 하고요. 그리고 워찌아오 워찌아오 한 다음에 자기 이름 쓰면 돼요. 근데 그 나는 이제 제 이름이 승훈인데 그 승훈을 한자로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한자로 하니까 어려워가지고 그냥 그 지식 테이너 근데 그 테이너가 약간 약간 그 중국어식으로 그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지식 분자가 됐어요. 그래서 와짜오 쯔스 번쩌 네 쯔스 번쩌 쯔스 번쩌 지금 아직도 약간 멘붕이 좀 있고요. 그렇고 약간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은 거 말고 그 뭐냐 좀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읽는 거 있잖아요. 닌 꼬이싱 닌 꼬이싱 닌 꼬이싱 하고 물어본다 그래요. 워싱젠 워싱젠 짜오 쯔스 본조 뭐 그렇다 그래요. 지식분자 참이 지식분자라는 말은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니지아오 샤마 맹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저는 양희은 씨가 생각이 나요. 너 이름이 뭐니? 해가지고 그 양희은 씨 최고의 유행어잖아요. 그 예전에 그 해피투게더 나온 이후로 다른 유행어 다 묻히고 너 이름이 뭐니? 있죠. 그렇고 그리고 그는 이름이 뭘까요? 해가지고 타꼬이싱이라고 하진 않는다 그러네요. 다짜오샤마 민쩌 다짜오샤마 뭐 이렇게 부른다 그러네. 그러니까 닝꼬이싱 하고 이거는 2인칭한테만 얘기하는 2인칭한테만 얘기하는 그거 맞나?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요. 你今年多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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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이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는 일단은 그 글로벌 나이어는 워진옌 산스이수이인데 한국 나이로 워진옌 산스얼수이에요. 한국 나이 32 글로벌 나이 31 해서 뭐 일단은 뭐 그렇다는 거고요. 찐옌 찐옌이 오래고요. 그
찐옌 맞나? 괜히 그 큐를 찐이라고 그 꾀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뭐 그렇다 그러고. 그리고 밍옌 이게 내년. 내년에 몇 살이냐면 한국 나이로 3땡이네 진짜. 그렇구요. 그리고 그리고 10살 이하 어린이한테는 니지수이 니몇 살이오? 그리고 그 이상 니 뚜었다 몇 살이니? 그 뚜었다 뚜어가 마늘 따자 쓰고 따가 큰대 자거든요. 뭐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어르신한테는 닌 뚜었다 니엔지 뚜었다 부른 다음에 니엔지 그 연도할 때 연자 쓰고 그찌 이게 무슨 글자인지 제가 한자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관계로 왜 피곤하지? 자, 그리고 이제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를 말하는 건데 그 워산스 맞나? 워산스 어수히 아, 워찐니엔 안 붙여도 되는구나. 그리고 워부스 그 워부스 서스소이 난 40살이 아니에요. 그거 있죠? 그 지금 트위치로 간 분인데 그 제갈량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몇년 전에 나이가 48이라는 소문이. 근데 실제 얼굴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던데. 그분 얼굴 공개하셨거든요. 그 플레이엑스포 공식 방송 갔다 온 이후로 얼굴 공개하시더라고.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워먼스 통수이 동갑 수이 나이 통 같은 동자 그래서 워먼스 통수이 우리 동갑이네.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런스니 헌 가오싱, 런스니 헌 가오싱 처음 만나서 반가워요. 그리고 런스니 헌 가오싱 원스 니 런스 니와 이해한 가오싱 런스 서로 알다. 그래서 그 워츠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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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스본조 저는 지태님을 알아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해가 그렇고. 참고로 중국 사람들은 보통 서로를 볼때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름으로 부른대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뭐 랴오
랴오, 랴오, 그 다음에 성씨, 어린 사람한테는 샤오 성씨, 성씨. 그리고 중국은 사실 일단 만 나이에 쓰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단 얘기. 발음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거 발음을 아직 그렇게 정확하게 따라간다고 볼순 없어요. 거기에다 중국어는 성조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 이제 일주일 배웠어요. 이제 일주일 배운 사람한테 진짜 발음 따라하기가 힘들다고. 힘들긴 힘들죠. 왜 이렇게 몸이 으슬으슬하지? 오늘 또 축전 가야 되는데. 이 추운 날에. 그렇고, 그녀. 다샤오샤마민저. 그녀는 몇 살이니? 그리고 만약에 네 여동생 몇 살이냐한테 니 미미 샤마민저. 아그 미미님 아니고요. 그리고 남동생 니 디디 샤마민저. 니 남동생 몇 살이니? 강아지 니시그 강아지 샤고 샤고 샤오 샤머민트 샤고.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강아지 이름? 아 샤오 샤머민트. 이름이 뭐니? 하고 묻는 거. 그리고 워치아오. 헐, 여기 교재에 나온 이름들이 정혜인, 이나영, 원빈, 송혜교, 송중기. 쓰기요? 쓰기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여기 이렇게 그 글씨 쓴거 있잖아요. 이렇게 글씨 쓴거 있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그거예요. 그 간체. 아마 간체일 거예요. 보통 한문이 있고 번체가 있고 간체가 있다는데 그걸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 왜냐면요, 그 여기 태블릿에는요 중국어가 그 언어 그 키보드 입력 언어가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저거 태블릿은 그냥 그 약간 독서용 보급형이고 블로깅. 그리고 여기 핸드폰에도 이제 깔아야 되는데, 언어 어디 갔니? 일반 언어 키보드 언어 한국어. 그리고 스크린 키보드, 삼성 키보드, 언어 및 키보드 형식, 입력 언어 관리. 그 여기서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일본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일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세 버전 중에 뭘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이따 페이님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고. 하여간 언어 버전이 3개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영어도요, 그 버전이 뭐뭐가 있냐면요, 지금 잉글리 그 영어가 버전이 많아요. 미국 버전이 있고 영국 버전이 있고 호주 버전이 있어요. 프랑스어도 캐나다 버전, 프랑스 버전이 있고, 에스파뇰도
에스파뇰도 그 스페인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US 미국 버전의 에스파뇰이 있어요. 왜 여기 미국 버전이라고 에스파뇰이 돼 있냐면요, 그 아메리카 대륙이 그 에스파뇰 쓰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도이치는 받아놓을까? 독일어는? 나도 그래도 독일어 할 줄, 독일어 배웠단 사람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 언어 입력에 대해서, 그, 좀, 생각 좀, 그,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그렇단 얘기. 자, 그리 하고요. 그 일단은 그래. 그리고 니슈샤마 무슨 띠예요? 라고 하고요. 그리고 What's wrong? 용 띠예요. What you do? 맞나? What you do? What you do? 토끼 띠. 나 토끼 띠인데. 뭐 그렇다고요. 아, 오늘 그거 얘기하겠네. 사는 곳 어딘지 물어보는 그 파트거든요. 그 니치 나 어디 가? 그래서 아, 중국어는 한문만 보면 뭔지 못 알아먹겠다고. 그래서 중국어는 그 한자의 그 뜻들 있죠. 그 뜻들을 붙여서 얘기하는 거래요. 근데 이제 중국어가 발음이 다르고 그 한자 같은 경우 우리 그냥 그시그그 옛날에 그 한문 고전 그시 읽을 때처럼 뭐뭐가 뭐뭐하고 뭐뭐가 뭐뭐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뜻풀이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야. 니쥐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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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와후이찌야 찌야 찌야가 집 집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그 후이는 돌아가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그 스탕은 식당. 그리고 그 뭐냐 집으로 간다는 표현을 할 때는 취지야라고 표현을 안 한대요. 보통 집에는 돌아가는 거잖아.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기숙사 갈 때도 보통 돌아간다는 표현을 한다고 해요. 나는 기숙사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고 식당 스탕은 구내식당이래요. 외식하는 식당이 아니고 구내식당이래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니쭈 짜이나 어디에 살아? 그 워쭈 짜이 워쭈 짜이 서울? 서울은 그냥 서울이에요. 그 뭐냐 영어로는 소리 나는데 서울이라고 할수 있는데 서울은요 한자가 없어요. 워쭈 짜이 서울 해가지고 서울은 순 우리말이에요. 서울은 순 우리말이고요. 그 근데 중국어 발음으로 쇼월이라고 그냥 그
근데 이 쇼월이라는 이 표현은 왠지 그냥 서울을 비슷한 음으로 발음을 하기 위해서 그냥 쇼월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 서울은 한자가 없거든요. 서울은 한자가 없어요. 서울이라는 그 두 글자는 한자가 없고, 서울을 뜻하는 경은 있어요. 서울경자. 근데 우리가 그 뭐냐, 개성을 개경이라고 했었고, 응? 고려시대 때 개경이라고 했었고, 근데 그 조선시대 때 한성이라고 불렀지만, 나중에 그냥 서울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경성, 일제강점기 때 경성이라고 했을 뿐이지, 그 경성도 그냥 성, 서울인 성, 이렇게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 경자가요, 약간 그 뭐냐, 중국 역사에서 그 경자라는 이름이 들어간 도시들이 많잖아요. 베이징, 북경, 난징, 남경, 충칭, 중경 해가지고 그 이제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그렇게 이제 많이 붙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북경, 남경, 중경까지는 있어요, 중국에. 그리고 일본 도쿄가 한자로 동경이라 그러잖아요. 동경이라 그러고, 그 중국에서 근데 서경이라는 지명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국에서 딱히 서경이라고 할 데가 없거든. 왜냐면 그 충칭 그 중경이요, 의외로 그 중국에서 많이 서쪽으로 가 있는 데예요. 내륙으로 많이 들어간 데예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데가 중경이거든요. 그 중국 국민당 따라서 그 중일전쟁 때문에 그 중경 쪽으로 들어간 거였는데, 그 상하이에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 하여간 그래. 그래서 사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중국의 북경 남경 있고 일본의 동경 있으니까, 응? 왠지 그럼 우리 그런 기분 들지 않겠어요? 우리보다 북쪽에 있으니까 북경이고, 우리보다 남쪽에 있으니까 남경이고, 우리보다 동쪽에 있으니까 동경이라고 하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아니요, 방해는 아니에요. 그냥 연관된 느낌.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냐, 내가 기획해서 준비하고 자료 있고 대본 있고 그런 컨텐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 이런 거는 편하게 얘기해도 되지, 자습하거나 이럴 때는. 그 BJ들에 따라서요, 자습할 때 채팅 안 읽다가 몇시 이후에 채팅 읽겠다, 약간 그런 BJ들도 있긴 있어요. 저는 그냥 보다가 채팅창에서 보이면 읽는 거고. 그리고 그 혹시 북경에서 그 오도구라는 데가 있어요. 우다오코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베이징에서 흔히 그 대학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 길거리래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은 동네라고.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도 많대요. 한국 유학생들은 보통 그 북경의 그 어원대학이라고 해서 그 언어 쪽을 배우는 그런 학교가 있고, 그리고 그 북경대가 있고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진시엔 완샹 니쭈스야머 그 진티엔
젠티엔, 오늘이라는 뜻이고요. 사실 오늘이라는 말도 뭐냐, 그제, 어제, 오늘, 모레 이 단어들은 다 우리 말이 없어요. 근데 내일은 한자어예요. 내일은 한자어래요. 우리 말에서도 내일을 우리말로 표현한 게 없어. 그렇고요. 现在 지금 你做什么？너뭐 해? 그리고 我在家休息，나 집에서 쉴 거야 라는 표현이 있고, 我在家看电影，집에서 영화 봐. 내일은 한자어예요.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와우, 와짜이 싱바거 허카페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신다는데, 그 카페이가 커피이고요. 스타벅스를요, 스타는 별성자로 외래어를, 그러니까 외래어를 한자로 바꿔요, 중국은. 그래서 보통 스타벅스 하면 스타는 별성자로 바꾸고요. 그리고 벅스는 그냥 발음이 비슷한 한자, 빠커로 바꾼다 그래요. 그래서 KFC 같은 경우는 켄터키하고 발음이 비슷하게 그냥 켄터키 뭐 이런단 얘기가 있어요. 그냥 짜지 먹으러 간다고 하면 되는 것을. 치킨이 중국어로 짜지잖아요. 짜지. 세 번째 다리. 그렇다고 하고요. 하여간 그래서 중국은 별다방은 싱바꺼라고 한대요. 싱바꺼. 잠깐만. 죽전에 싱바꺼가 있나? 죽전에서 내가 콩다방은 봤거든요. 죽전에서 내가 콩다방을 본 적이 있는데, 자, 죽전으로 지도를 맞춰놓고 찾아야 돼. 이 위치를 비슷하게 검색을 하려면. 자, 죽전까지 쭉 내려가고, 죽전까지 내려가서, 죽전에 스타벅스가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지도. 당국대 앞에는 없네요. 당국대 앞에는 없고요. 스타벅스 죽전점이 저기 내돼지 마을까지 가야지 있어요. 네돼지 마을로 가든지, 네돼지 마을, 세터 마을 거기까지 가야지 있고, 102번 9414번밖에 안 가는 동네가 있고, 아니면 죽현마을이라고 보정동 카페 거리 그 앞에 하나가 있어요. 아니면 죽전 신세계를 가든가. 거기밖에 없네, 별다방이. 하여간 당국대 앞에는 별다방이 없어요. 당국대 앞에는 별다방이 없대. 죽전 캠퍼스 앞에도 별다방이 없고요. 천안 캠퍼스 앞에는 더더욱 없어요.
그 천안 캠퍼스 앞에는 그 뭐가 있냐면요. 진짜 완전 그 약간 골목길하고 약간 그냥 음식점밖에 없어요. 술집밖에. 천안 캠퍼스 입구에는. 제가 거긴 알거든요. 거기밖에 내가 기억이 안 나고. 그.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싱파커는 없네. 그러면 그 카페이빈 그 카페이둔가? 커피빈 콩다방이니까 카페이둔가? 콩 두자 써가지고 카페이두 커피빈 커피빈은 있거든요. 하여간 뭐 그렇단 얘기고요. 별다방. 근데 중국에도 펌프가 있을 텐데. 뭐 그렇단 얘기고요. 왜냐면 이번 주에 그 펌프 세버전 필드 테스트가 있으니까. 세버전 필드 테스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你是什么星座的？ 무슨 별자리야? 그리고 내가 아마 사자자리일 거예요. 我是 狮子座，狮子，사자，狮子座。뭐별 중국은 별자리로 성격 유형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렇단 얘기가 있고 그. 와. 그리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그 운영자님이 온다고 했거든요. 딱 그날 주제가 이성 친구가 있는지 묻거든요. 그냥 여기는 제가 발음은 안 하고 그날 발음해야 될것 같으니까. 오늘도 정말 이쁘다. 그래 고마워. 그래 고마워. 너도 멋있어. 하고 너 남자친구 있어? 난 남자친구 없어. 너 휴대폰 있어? 나 휴대폰 있어. 헐. 휴대폰 번호 몇 번이야? 위챗 아이디 몇 번이야? 트위터 뭐야? 뭐 이런 거. 나중에 너한테 전화할게. 작업인가? 약간 그 작업 단어가 있네. 작업 단어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했는데 내일 할거아 오늘 할 거죠? 오늘 할 것까지 저는 오늘 공부를 해서 가요. 오늘 할 것까지 나는 공부를 해서 가기 때문에 자 오늘 되게 앞서가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별적으로도 제가 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단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16시에
페이님 방송으로 오시면 돼요. 지금 여기 제가 자막 띄워놨죠. 자, 일단은 오늘 중국어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